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기관의 성능이라고 해서 엔진이 갑자기 힘을 많이 못 내는 듯한 느낌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을 더 써도 되는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압축 압력 시험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그 과목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정비 내용하고 더 가까워서 시험에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30페이지 반갈로 4번을 보시면은 엔진 해체 정비 시기가 나와 있죠. 엔진을 분해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압축 압력이 뭐야? 규정 값의 70% 이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압축 압력이 규정값 70% 이하일 때 분해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흡입하고 압축할 때 피스톤하고 실린더 내경 사이에 원래 블로 바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압축할 때 새어 나가는 가스 블로 바이 가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로 바이 가스가 많이 없고 그 기밀 유지죠. 기밀 혼합가스가 잘 새어나가지 않게끔 시스템 정밀하게 움직일 때는 압축할 때 압력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어디서? 헤드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쪽엔 점화 플러그를 풀어요. 불꽃을 공급하는 장치. 점화 플러그를 풀고 그 자리에 뭘 설치한다? 압축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요. 압축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서 흡입하고 압축할 때 올라오는 압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압력을 측정을 했을 때, 규정 압력을 보통 9.6 정도로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9.6kg per 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보는데 10으로 봤을 때 규정값을 10kg per 제곱센티미터로 봤을 때 얼마만큼도 안 나오면 7도 안 나오면 7kg per 센티미터 제곱만큼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압축 압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 피스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얘가 이제 하사점에 상사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올라가는데 위에서 여기서 압축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죠. 점화 플러그를 풀고. 근데 얘가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압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많이 마모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스톤 링이나 혹은 실린더 쪽에서 많이 마모되어서 압축 압력을 가해야 될때 옆으로 공기가 다 새어나가는 거지. 그랬을 때 압력이 거의 규정값의 70%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